수준이에요 지금. 자 이제 가격 이론 보겠습니다. 가격 이론에서는 그나마 좀 출제된 주제들이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또는 뭐 가격 발생 요인 또는 가격 형성 요인. 여기 있고요. 다음에 가격제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걸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가격 형성 요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가격제 원칙, 어떤 경우는 가치제 원칙 이렇게도 하고요. 여긴 또 가격과 가치를 구별을 해요. 여긴 또 가격 이론이라고.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예전에는요, 이 우리 부동산학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가격과 가치를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경제학에서처럼 경제학에서도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어들이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가치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가격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쓸 때는 뭐 가치도 썼다가 가격도 썼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다음 가격과 가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구별을 하란 얘기죠. 그러지 않고 쓸 때는 가격, 가치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때 일단 가격과 가치를 구별해서 질문할 때는 이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가치 형성 요인, 어떤 때는 가격 형성 요인 하더라도 그는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흐름이 달라. 흐름이 일본 쪽 부동산학, 영국 미국 쪽 부동산학.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격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제 가치, 여기도 가치, 가치, 가치라는 말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감가상각, 감가수정도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이고, 감가수정이란 말은 감정평가에서 쓰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감정평가니까 감가수정이라고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감가상각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물을 때는 구별해서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너그러이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가격제 원칙이에요. 근데 요놈하고 요놈 두 개는 요거 출제된 것의 반 정도씩,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야 얘가 이만큼 출제된 정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것은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에서는 단용재를 취급을 해요. 한번 쓰면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물건이에요. 그런 단용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형성되고 지불하는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내구재의 경우에는, 단용재가 아닌 내구재의 경우에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쓰죠. 올해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내년만 쓰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에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그 실제 가치를 판단해서 그것을 가액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편이에요. 내구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좀 추상적이죠.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게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 근데 이걸 가액으로 표시한 게 이제 금액으로 표시한 게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이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고요. 예, 이게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거는 객관적 성격이 있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보험 가치, 과세 가치, 보상 가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이거 보험에 가입하면 예,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가치가 바로 보험 가치예요. 세금을 매기면 과세 가치가 되고요. 또 수용이 되면 수용의 보상 가치가 나오고요. 또 시장 가치도 있고 또 사용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예, 동일 시점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은 오직 하나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 다음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요.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죠. 앞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불된 가격값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하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자, 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요거는 단기적인 현상이죠. 단기적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부동산 시장 특성 했었죠. 과장 국수 비비자 할 때 수급 조절 곤란이 있었죠.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랬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예,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390쪽에 참고 박스에 있는 가치와 가치의 다원적 개념, 예, 여러 가지 가치 개념들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여기서는 이제 괄호 1번과 2번을 좀 더 주의를 해 두시고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이라 할 때는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고요.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어 있다 할 때는 이거는 임대 시장에서의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원본과 과실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밑에 괄호 2번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자, 여기서는 소유권에만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타 권리에서 그 밑에 예컨대 해서 있죠. 세 번째 줄에 예컨대 동일 토지 위에 지상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도 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상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그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 소유권의 가격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해당하는 가격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한 후에 그 각각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을 감안해서 소유권자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더 주의하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5번은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는 얘기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특징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기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부동산 가격의 하반경직성. 이건 이제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로는 잘 올라가더라도 뭐 그 정도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여기 이제 이중성이고요. 다음에 시장 가치. 여기서는 그 네 군데 밑줄 그어 놓으라 그랬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 요거 하고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여기서는 충분한 기간. 그다음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할 때 정통한 당사자. 그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 요거 네 군데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달성될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하고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보는데, 자, 어떤 경우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가 하면은 기업가 니은이, 특히 기업가 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자, 뭐 이 정도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요거 아니잖아요. 요 이제 요 내용 그나마 조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제가 이 어떤 때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경제학을 공부한 후에 제가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이 부동산의 이 부분. 경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어색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나눌까? 우리 앞에서 우리 수요 공급 했었죠. 수요 공급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형 이름 동생 이름 했었는데, 지난 순환에 형 이름이 뭐였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죠. 자, 일반 요인에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지역 요인에는 다시 지역 수준의 사회 요인이 있고요. 지역 수준의 경제적 요인이 있고, 지역 수준의 행정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자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지역 요인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개별 요인이 있어요. 자, 일찌개 할 때, 일찌개. 자, 얘네들이 어디에 영향 미쳐요? 동생 이름 효상유라고 그랬죠? 효용성 또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죠. 효상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학자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수요 공급 얘기할 때, 자,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인구거든요.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경제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행정 규제가 강화돼요. 건축업자에 대한 규제 또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앞에서 다 했죠 이거. 수요 공급에서는 여기서 바로 와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나눈다고요.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안 나눠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굳이 감정평가론에서는 형성요인이 뭐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죠. 이게요. 더군다나 얘네들은 여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는 어때요?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런 식의 의미의 수요 공급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의 수요 공급은 전반적인 그러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요 물건에 대한 수요 공급이에요. 요 물건에 대한 희소성, 요 물건에 대한 효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증가하고 우리나라 소득 증가하는 거는 요 물건의 효용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요 물건의 효용성은 뭐하고 더 관계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의 인구하고 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은 배우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물에 세를 얻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세를 얻었을 때 수익이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요런 물건의 효용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배우지가 좋아지니까. 그럼 요런 물건의 효용성이 좋아지니까 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요 구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거죠. 얘가 이 지역의 인구, 이 지역의 소득 수준, 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 요런 형태의 부동산의 규제, 요런 형태에 대한 부동산의 규제가 더 강화되면 요런 물건을 이제 앞으로 잘 못 짓는단 말이에요. 잘 못 짓으면 어떻게? 요런 거는 희소하게 되겠죠. 희소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이제 이런 부동산 공급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놈들이 바뀌면은 얘가 바뀌겠네. 이 부동산에 대한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이나 유효수요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따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건물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서 이 건물의 효용성이나 상대적 효용성이나 유효수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이 물건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덜 했던 것이었죠. 이해를 못 했던 거는. 아무튼 자, 그래서 가치 형성은 일지계가 어디에 영향 미친다? 발생의 효상류한테 영향 미쳐서 결국 여기에 영향 미쳐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효상류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상관 결합에 의해서 함께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얘기고요. 자, 그 가치 형성 요인 안에 보시면은 393쪽에 그 창고 박스가 있죠. 그 창고 박스가 있는데, 자,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냥 한 번 정도 팁은 드려. 팁 어떤 팁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이제 사회적 요인도 있고 경제적 요인도 있고 행정적 요인도 있죠. 자, 이렇게 사경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그래서 10년도 넘었는데, 행정적 요인에 속하는 거,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거, 사회적 요인에 속하는 거, 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우지는 못하고 분류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슨 규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제도, 계획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규제, 정책, 제도, 계획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행정적 요인이에요.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올라가세요. 경제적이라고 할 때는 물가, 고용, 임금, 소득, 산업구조, 이자율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경제지표들이죠. 자,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올 때에는 경제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사회적 요인은 이도 저도 아니면 다 사회적 요인 이렇게. 그게 속 편하죠. 이도 저도 아니면은 사회적 요인.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제 원칙이에요.
자, 이 가격제 원칙은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요 원칙에 따라 평가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자,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은 자, 뜻이 뭘까요? 뜻이 부동산의 가치란 것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표준으로 해서 표준 기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면은요. 자, 아까 건부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지상에 이 건물이 있는 이 땅이에요. 근데 요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최유효 이용 상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유효 이용 상태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옆에 다른 조건은 똑같고 건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자, 이 나지죠, 나지. 얘는 최유효 이용 상태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최유효 이용 상태죠.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의 이 건부지 가격은 이 말이에요. 건부지 가격은 요 낮이 상태의 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되겠죠. 먼저 뭐를 파악해야 돼요? 먼저 요걸 파악해야 되죠. 먼저 요걸 파악한 후에 감가시킬 일이 있으면 감가를 하는 거죠. 뭐를 표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감가시킬 일이 있으면 감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최유효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시킬 일이 있으면 감가시키고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가시킬 일이 있으면 증가시키니까 뭐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근데 그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이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고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보는 게 있고요. 부동산의 외부 상태를 보고 부동산과 그 인근 환경 부동산과 그 인근 환경 외부 요인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관련 원칙의 몇 가지 외부 관련 원칙의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제 원칙 2월까지는 다섯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 관련 원칙의 균형의 원칙이었죠. 이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달성되어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 요거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엘리베이터 말씀드려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규모에 맞게 용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떨어뜨리는 감가는 기능적 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여의 원칙이겠죠. 기여 원칙. 이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죠.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죠. 생산비 합이 아니고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5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비 5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비용은 500만 원 들었지만 가치는 1000만 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여도의 합의 의미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이걸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런 게 기억나시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토지가 있고 뒤토지가 있을 때 앞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 예, 사가지고 앞토지가 현재 100만원 제곱미터당 100만원인데 요게 20제곱미터를 100만원씩 주고 2000만원 총 주면은 요만큼 사서 편입을 해시키면 예, 맹지가 자료형 토지가 될 수 있죠. 이럴 때 2000만원에 살 수 있다 없다. 제곱미터당 100만원인 땅 20제곱미터 20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요? 뒷토지 소유자는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겠죠. 그럼 앞토지 소유자가 배가 아파서라도 못 팔죠. 안 팔겠죠. 그 가치 상승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 상승이 있다면은 2000만원에 안 팔고 예를 들어 뭐 4000만원이다 또는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야 팔 거 아닌가요? 그 예, 이 가치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럴 때 요 4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런 금액은 이 사람한테 팔 때만 받을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못 받죠. 요거를 무슨 가격이라 해요? 한정 가격이라 한정 가격.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요거는 시장 가치게요. 시장 가치가 아니게요.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자, 요 한정 가격을 판정을 하려면 이 토지가 뒤 토지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과 관련했어요. 그래서 한정 가격 판정할 때 이 말이에요. 한정 가격 판정할 때 기여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 한정 가격은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부동산 특성에서는 인접성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특히 앞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뒤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죠. 병합 분할 가능성 합쳐지잖아요. 뒤토지에 앞토지는 지금 쪼개지고 있죠. 앞토지는 분할되고 있고 뒤토지는 병합되고 있잖아요.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릴까요? 42페이지인가요? 적어놨어요. 42쪽에 중간쯤에 병합 분할 가능성 파생현상에 3번 있죠. 표시돼 있죠. 표시만 돼 있고 나는 모르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이 한정 가격이 나와요. 한정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무슨 원칙이 적용되고요?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자 요거 평가하는 거 이거 부분 평가예요? 구분 평가예요? 부분만인지를 확인해요. 꼭 부분만 부분만인지 하나를 다 하는 건지 이걸 한 부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분 평가요. 구분 평가는 얘도 해야 돼. 얘도 요놈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부분만인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라고요. 부분만 됐나요? 다음에 얘는 조건부 평가요. 현황 평가요. 얘는 조건부 평가. 조건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없잖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조건부 평가, 부분 평가, 그리고 기여의 원칙, 한정 가격, 병합 분할 가능성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고 내부 관료 원칙에 요 두 놈 하고 또 외부 관료 원칙에 외부 관료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겠죠? 이건 부동산의 외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부동산의 내부를 보는 거고 이건 부동산의 외부예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그랬죠.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고요. 이때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죠.
자, 달동네 고급 빌라는 최유효 유형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유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유형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감가가 발생한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 말이죠. 그래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요. 자, 요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이었어요. 자, 조금 전에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이 변하면 누구도 변해. 동생도 변해. 형성요인이 변하면, 일치계가 변하면 효상유도 변합니다. 가치도 자꾸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가치 다르고 오늘 가치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가치가 언제적 가치인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시점 수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례를 구했는데 사례가 1년 전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 1년 전의 사례 그 가격이 지금도 그 가격이냐 이 말이죠. 다를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거래된 사례이든 1년 전에 건축된 사례이든 1년 전의 가격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가치 형성 요인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그러고요. 다음에 기타 원칙의 대체 원칙이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대체 가능한 어떤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자, 한 놈은 가격이 높고 한 놈은 가격이 낮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뭘 선택을 해요?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낮은 놈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가격이 높던 놈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럼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면 결국 가격도 비슷해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물건과 대체 가능한 비슷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된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뭐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언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면은 사례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례를 구한다는 게 요 물건하고 어떠한 사례예요? 대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는 거예요. 사례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사례를 구해야 되니까? 대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3방식 다 필요한데 특히 무슨 방식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특히 비교 방식이요. 네, 비교 방식은 이 사례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얘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네, 이 간접법이라는 게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라 해야 된다고요? 대체 가능한 사례. 대체 가능한 사례.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체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서 질문합니다. 대체 원칙이란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거,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일단 요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 몇 가지가 되죠. 그 열 몇 가지에서 이 다섯 가지에서 60-70% 나와요. 지금 다섯 가지만 해도 60-70%니까 이 합격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민법에 조금 보태줄 필요도 있잖아요. 아, 민법에서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나? 민법에 버텨줘야 돼요. 민법이 보통 좀 더 어렵죠. 민법이 좀 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게 분량도 더 많은 편이고요. 민법 다른 데에서도요. 이 민법이 더 시간이 길어요. 결혼보다. 물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출강하는 다른 학원은 민법을 9주도 모자라 가지고 일요일 보강도 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민법이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분량이 많아요, 민법이.
예,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보강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 옛날에는. 이제 보강을 하면은 민법은 기본이고 보강이. 예, 그리고 결혼도 보강하고. 결혼도 사실 분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민계공이 다 많죠. 근데 그 당시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과목별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수업하는데 결혼 보강 한 주, 민법 보강 한 주, 일요일 날 해야 되니까. 공법 보강 한 주 하면은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하루만 쉬어요. 하루만. 일요일 하루만 쉬는 거예요. 계속 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못해요. 요즘 사람들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지능이 좀 더 좋아졌나 봐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옛날보다 적게 하고도 합격하는 거 보면. 옛날 사람들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했는데도 합격률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공부를 덜 하는데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훨씬. 예, 그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예,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 정말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도 한 학원에서만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도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 예, 일요일 계속 보강하면 예, 피차 힘드니까. 그래서 한 6, 7년 전부터인가 이제 저는 보강을 없이 예, 그냥 9주 나오면 9주대로, 8주 나오면 8주대로. 예,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낮은 거는 이제 저때 설명하고 이때 설명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예, 중요도가 높은 거는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예, 방법을 바꿨죠. 예, 그래서 보강이 없는 겁니다. 보강이 없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아무튼 자, 요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다섯 가지. 자, 여기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만 더 하십시오. 세 가지 이 되신 분들은. 아, 여력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있고요. 듣고 보면 안 어렵습니다. 여기 경쟁의 원칙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자,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요놈이 어렵지 다른 건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건 또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요건 또 숨어 있는 걸 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경제지대 뭐라 그랬죠? 잉여라 그랬죠. 시치미 매 이름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매 이름표인데 매의 다리에 달아놓은 이름표인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제지대를 잉여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 이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말을 보면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그 머릿속에 이제 연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익 배분은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한테. 자,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노동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생산 요소요. 생산 요소의 사분법이라 그래요. 노, 자, 토, 경영까지 넣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네 가지 생산 요소가 힘을 합쳐서 자, 우리 임대업을 합시다. 개발해서. 자, 제가 땅을 댈 테니까 누군 돈 대고 누구는 어떻게 하라 코치해 주고 누구는 노동력을 대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대업을 합시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수익을 나누는데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가 하면은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남아요. 토지한테. 다른 생산요소한테 먼저 줘요. 먼저. 자, 요거는 토지한테 남는다. 잉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지대 일종의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생산요소한테 먼저 주는 이유는 다른 생산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이 가능해서. 지금 세종시에 가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 택지 정리는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간 땅이 있게 돼요. 옆에는 다른 땅 건물 올라가 있는 데 많아요. 건물 올라가 있는 데 많은데 중간중간에 건물이 안 올라가 있는 데도 있다고요. 왜 그런 건물이 안 올라가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건물 지어봐야 공실이 많으니까 이게 건물 지으려면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이 묶여버리죠. 그러면 수익도 나지 않고 손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토지가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투입이 돼도 그 자본에 대한 수익이 충분치 않을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충분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오겠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건물이 올라간다. 이제는 어떤 확신이 선 거예요. 투입을 해도 충분한 수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온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결국 토지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생산요소한테 먼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에 먼저 가고 수동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것만 누구한테 떨어진다고요. 토지한테 떨어진다고요. 자, 거기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자, 수익을 배분하는데 각 생산요소한테 배분하고 토지한테는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 이게 숨어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잉여 생산성 원리라 그래. 잉여 생산.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누구한테 남는다? 잉여 생산성 원리. 그래서 얘를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그래. 토지 잔여법. 수익 환원법에 있어요.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의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거. 수익 배분의 칙. 됐나요? 자, 이러면 이제 그나마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지난주에 지대론 할 때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예요? 수학 체감 법칙.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를 지나서는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어떤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1억을 드리는데 2억에 분양할 수 있고요. 추가로 1억 더 할 때 1억 5천에 분양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남죠. 수익이 남죠. 여기는 똔똔이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안 하는 게 낫죠.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투입 비용도 지지 못할 때에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뭐를 적용한다?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자, 이거는 초과 이윤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쟁이 나타나게 돼 있죠. 경쟁이 나타나면은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에요.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어떤 건물은 임대가 100% 다 되고요. 1년 앞으로 1년간 대기 손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엄청난 수익이죠. 자, 그거 보고 야 이거 괜찮은 부동산이네 하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그 옆에 생기죠. 또 돈 잘 버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생기면은 앞으로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또 수익이 오히려 줄 수 있죠. 그럼 또 수익이 줄어든 게 또 오래 가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수익이 다시 어느 정도의 공실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대가 잘 되고 그런다 해서 앞으로도 잘 되겠냐고. 분명히 경쟁자가 생길 거란 말이죠. 제가 거제에도 수업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원룸을 4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4개. 총 가액이 40억대요. 근데 빌린 게 한 20억대요.
근데 그 20억대 이자만 해도 어디야?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젊어요. 나이가 40대 초반 이런데 젊은 나이에 외지에서 거제 와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단기간에 읽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참 많이 벌긴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얘기하기를 아 공실 없고 대기 손님 있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리비 거의 발생 안 하고 예, 왜냐하면 그 관리비를 따로 받으니까 예, 자기 돈 별로 안 든다. 수익이 좋다. 그런데 지금 거제가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설령 거제 경제가 저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원룸을 자꾸 짓는다고요. 옆에.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대출을 많이 안고 샀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안 그랬으면은 20억대 자산이 있을 사람이 이게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해버리면은 예, 빚 부담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그냥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평가를 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경쟁의 원칙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초과인이 사라질 걸 감안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가격 재원칙 세 개 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섯 개는 해 두시고요. 나머지 추가로 된 거 세 개 이 정도면은 거의 80% 가까이는 커버가 돼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점 받으려고요? 80점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고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뒤에 내용들을 보겠습니다.